전체대학교 후배예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회복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병명은 미세변화 신증후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신증후군이에요. 신은 콩팥 신자.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지면 여러 가지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콩팥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망가졌냐? 아주 미세하게 망가졌다. 그럼 왜 콩팥이 망가졌냐?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있죠. 그렇죠?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됐어. 그 T세포 유전자가 왜 변질됐을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예, 네, 보세요. 강의 들었을 때는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았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유전자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T세포가 본래는 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니 바이러스 이런 걸 다 죽여서 나를 보호하는, 그래서 암도 치유되게 하고 그런 T세포가 인데,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냐면, 자기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병원에는 무슨 약 줄까요? 면역 억제제요. 그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켜. 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T세포를 죽여. 그럼 그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을 동안은 좀 괜찮아. 그 약 이제 그만 먹자. 그럼 뭐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T세포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T세포는 정상 T세포가 되고, 더 이상 내 자신, 지혜증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콩팥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게 돼서 치유가 돼버리는. 그것은 생기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뉴스타트를 잘해서 생기를 받아서 한 달 전인가? 그렇죠? 예,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저도 궁금해서 항상 물었는데 좋아져가고 있고 약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그러다가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안 낫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230기, 231기에 참가한 지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때 왔을 때 엄청 흑빛으로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와가지고 여기가 항상 제 지정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나도 언젠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게 가능할까, 그때는 진짜 이게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프게 되고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일단 작곡한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조금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31살이고요. 부산 출신으로 작곡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박사 4학기를 하던 중에 아프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위해서 티켓을 사놓은 상태였고 인도 선교 가기 2주 전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에 얼굴이 점점 부어서 처음에 동네 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피 소변 검사 결과를 보고 일단은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있던 연주회를 하고 싶어서 입원을 연기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그동안 몸이 급격히 붙더니 10kg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회를 하고 오는 길에 발이 너무 많이 부어서 걷기조차도 힘든 상태가 되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회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에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염증,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제 신장을 공격해서 몸에 있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이 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흡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뭘 먹으면 몸이 소화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것이 증상이었습니다. 하루에 38알의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끊을 수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38알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먹었어요. 아, 이거 너무 배가 불러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38알, 22알, 19알, 12알, 6알 이렇게 줄이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제 상태가 또 이전과 같아져서 약이 또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하면서 받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밝았는데 이제 표정도 없어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기 6개월 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좀 지나치게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밤을 이틀 정도를 샌 적도 있고 밤을 버티기 위해서 컵라면을 두 개씩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 가기 위해서 토플 공부랑 일을 병행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교일 하면서 이렇게 조교 간에 좀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크게 이렇게 다쳐서 한 5, 6kg 정도가 감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서 제가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에 내려가서 휴학을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좀 실패자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또 두통을 달고 살았고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피아노 치러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처럼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실제로 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들면서 이렇게 혼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아파트 아래를 보면서 그냥 빨리 죽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이상구 박사님 영상을 추천해 주셨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픈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속초 뉴스타트 그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안 올 줄 알았네.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제 병이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셔서 시험하시려고 주신 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제 잘못된 생활습관과 생각으로 아프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아플 때에도 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제 유전자가 확 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것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이 제가 먹고 있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약은 현재 제 상태만을 보호하고 막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알려주는 건강식과 또 스트레칭, 아침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스트레칭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시로 그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스타트를 만나고 얼굴에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시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하루하루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영양식을 먹고 삶에 대해서 좀 예민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상국 박사님이 헬렐레 하고 다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훈련을 좀 스스로 하고 또 수면 시간 8시간은 무조건 자야겠다. 그전에는 안 잤지만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도 꼭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약을 한 알까지 줄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끊고 싶었는데 일단 1년 전부터 완전히 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타트를 막 시작했을 때 너무도 확신에 차서 제가 먹고 있던 많은 약들을 한 번에 끊는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상구 박사님께서는 차츰 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너무 빨리 끊고 싶고 그런 마음에 좀 확 끊었다가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약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 관리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은 그냥 평생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생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끊고 싶은 마음이 참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약을 끊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그 은혜에 또 이상구 박사님께 너무 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급하게 끊기보다는 뉴스타트를 꾸준히 하시면서 보면은 어느새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중하고 값진 강의를 해주셨던 이상구 박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병을 이기기 위해 이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분투했던 것을 생각하며 아직도 울컥울컥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이 병을 지나면서 제가 받은 선물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몸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제 몸을 세워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신장병동에 입원했을 때 토도하고 엄청 안 좋은 아픈 상태였는데 제 옆자리에 계셨던 그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원래는 2주 전에 인도 선교하기 2주 전에 입원을 하게 돼서 그때 하려고 했던 간증을 그 신장이식 받아야 할 분에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기를 원래는 하나님 이야기는 질색을 하는데 제가 같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프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됐는데 평소에 엄마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저를 엄청 사랑한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쇼크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눈을 뜨니까 눈물로 옆에서 제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남편을, 신앙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미국
가는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돈도 많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가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프게 되면서 교수의 꿈은 접어졌지만 더 행복한 이 합창 작곡가의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적어보셔도 지나고 나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상구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선미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예수님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사랑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이 곡을 잠깐 들려드리면서 지금 계시는 여러분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모든 병을 이겨내시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